다카스케이 숫자 0, 1, 2, 3, 4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4개를 뽑아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중에서 3이 1개 이상 포함된 것에 개수를 구해주세요. 자,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3이 4자리를 만들 건데 3이 1개일 때, 3이 2개일 때, 3이 3개일 때, 3이 4개일 때를 볼 것인가? 그 반대 사건은 3이 어떻게 될 때라? 어떻게 되는 거야? 3이 하나도 없을 때 거잖아요. 그럼 이 4개를 계산해서 다 더하는 게 나아? 아니면은 3이 안 들어갈 때 계산해서 전체에서 빼는 게 나을까요? 빼는 게 낫단 말이에요. 왜 동영상 한 번만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나는 이제 반대 사건으로 들어갈 거야. 얘는 그냥 전체 경우의 수에서 3이 하나도 안 들어갈 때의 경우를 빼버릴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는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줘야겠다, 맞죠? 전체 경우의 수는 이런 조건 없이 그냥 0, 1, 2, 3, 4에서 중복 허용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총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거야. 그럼 4자리 자연수니까 1개, 2개, 3개, 4개를 내가 일일이 나열해야 된다는 얘기고, 이 맨 앞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4자리 자연수가 되냐 안 되냐는. 왜냐면 빵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럼 이 자리에는 경우의 수가 몇 개 들어가요? 그치, 네 개 중에 하나 들어갈 거고요. 여기는요? 다섯 개 중에 하나, 여기는? 다섯 개 중에 하나, 여기는? 다섯 개 중에 하나. 그냥 곱하면 돼요. 중복 순열로 나가려고 그냥 5에 3, 7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이거 이해갔어? 그 다음에 나는 3이 빵개인 경우 수를 그냥 계산해서 뺄 거야. 3이 빵개. 3이 빵개라는 거는 3을 선택지에서 그냥 제외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안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나는 이거를 중복을 허용해서 네 자리에서 만들면은 3이 절대 포함 안 된 것만 나오겠네? 그럼 뭐야? 이번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인 거예요? 3개 중에 하나, 여기는? 4개 중에 하나, 여기는? 4개 중에 하나, 여기는? 4개 중에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경우의 수가 3 곱하기 뭐인 거야? 4의 3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 답은? 4 곱하기 5의 3승에다가 3 곱하기 4의 3승을 빼는 건 거네? 뭐 4로 한번 묶어주시면은 얘는 5의 3승에다가 얘는 3 곱하기 4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4에다가 이게 몇이야? 이게 16에다가 3 곱하면은 48이래. 빼가지고 4 곱하시면 될 거예요. 이해가?